여러분 지금 오늘이 지금 11월 말에 가까웠거든요. 지금 오늘은 엄청 추운데요. 여기 지금 이제 알스트로메리아 여러 품종들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지금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해피알스라는 품종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꽃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래가 지하경, 그러니까 라이좀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지금 심으시면은 그러면은 봄부터 계속 지금까지 뭐 1년 내내 꽃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 해서 정원에 이렇게 심으시면은 충분히 멋진 정원을 만드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이것을 갖다 이제 이렇게 정원으로 지금 여기에 지금 둔 것은 지금 사실 한 2년 이상 여기에 지금 야외에 뒀어요. 과일상자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충분히 이제 광주 지역에서는 겨울철을 이제 이겨낸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 올해 이제 여름에 이제 보면서 하나 참 신기하다고 느꼈던 것이 넥터가 굉장히 꿀물이죠. 벌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여기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정말 좋아하는 식물인 것을 이번에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온실 안에서만 이렇게 보다가 실제로 이제 밖에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이 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 내가 원래 이렇게 알던 알스토메리아의 어떤 또 다른 면모를 보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피알스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원하신다면은 미리 이렇게 주문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전에 이렇게 주문을 해 주셔야 이것을 번식을 해서 그래가지고 전달이 가능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정원에 충분히 적응이 가능한 그런 품종으로 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품종이기도 한데 CNR스오프라고 해서 이 친구도 여러분들 또 약간 무궁화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품종도 지금 이제 지금 정도의 이렇게 꽃이 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키도 이제 밖에 나와 있으면 아주 적당합니다. 절대 넘어지지도 않고요.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원에 심어 놓으시면은 이 친구들 넘어지지 않는 그런 단단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해피알스도 아니지 이것은 CNR스오프인데요. 이 친구도 정원에 심으면은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 싶어서 소개드립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좋습니다. 이상 오늘 알스토메리아 6종 일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